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잘 계셨나요? 오늘은 이게 이면수 자반인데요. 이거로 두 가지 요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감자를 넣고 맛있게 졸여볼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맛있게 구워보겠습니다. 들어갈 재료는 영상에다가 적어놓겠습니다. 이면수 자반 두 선을 준비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손질한 상태에서 자반은 씻어서 물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빼놨습니다. 많이 안 빼도 됩니다, 이거는. 조림부터 할 텐데요. 감자를 넣으면은 감자가 있고 이면수 맛하고 어우러져서 굉장히 맛있어요. 무도 넣어도 되는데 저는 감자를 사용합니다. 이걸 이렇게 도톰하게 썰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냄비 아래다 깔아주세요. 이제 양념을 할 텐데요. 이게 자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짜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먼저 생선조림이나 모든 양념은 너무 미리부터 짜게 하면은 나중에 졸아드는 과정에서 더 짜지니까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물은 종이컵으로 한 컵이에요. 마늘 한 스푼, 고춧가루 세 스푼, 이거 맛술이거든요. 맛술은 네 스푼, 고춧가루 반 티스푼. 예, 이거는 저는 지금 양파 액기스거든요. 양파 액기스가 없으신 분들은 매실 액기스를 넣으셔도 돼요. 네 스푼. 그리고 참기름을 넣으시면 생선에 비린내를 잡아주고 참기름 냄새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참기름 한 큰술이에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뿌려주시고. 그래서 고추, 양파는 감자는 아래다 깔고 양파는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애호박도 있으시면 넣고 저는 이렇게 이것도 가끔가다 이렇게 씹히는 맛이 맛있어요. 또 약간 도톰하게 금방 익으니까 호박은. 파는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맨 나중에 넣을 거예요. 큼직하게 이렇게. 이거는 이제 끓으면 넣을 거고. 자, 여기다가 나머지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끓여주시면 돼요. 이면수 구이를 할 텐데요. 이거는 감자 전분이거든요. 두 스푼을 준비했어요. 이면수가 옆에서는 잘 끓고 있습니다. 식용유를 넉넉히 좀 넣어주세요. 넉넉히 넣으시면 바삭하게 구워져 있거든요. 이렇게 덩어리 좀 얹혀 이렇게 구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바삭하게 맛있게 구워집니다. 여기다가 생강청을 좀두 스푼 넣어줄 거예요. 생강청이 없으시면은 생강을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넣으시고, 약간 이거 선선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간을 더할 겁니다. 물 약간에다가
소금을 간을 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야지. 지금 익은 상태에서 간을 봐야지 이제 익기 전에 이렇게 짜게 하면은 쫄아들으니까 그러면 더 짜들거든요. 근데 이 상태가 참 좋습니다. 짜지도 않고 이제 간이 되니까 맛있어요. 감자니까 밑에만 한번 이렇게 수저만 한번 놓다가 빼주세요. 사준이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3분만 더 줄여줍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이면수로 가지고 두 가지 요리를 해봤는데요. 요즘에 입맛 없고 이러실 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요 방식대로 하시면 맛있고요. 간은 여러분 기호에 맞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